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말할 수 있나요? 보통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고 할 때 착한 사람 해줘, 참한 사람 해줘, 키가 얼마면 좋겠어, 아빠 같은 사람, 가정적인 사람, 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결정사를 등록한다는 놈이 매칭 매니저가 만약에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나요? 참한 여자면 좋겠다고 하고 저보다 어렸으면 좋겠다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등록한 지 한 열흘 만에, 그러니까 그동안 제 뭐 학교 졸업 증명서나 아니면 회사 재직 증명서를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검토를 하고 부모님이 뭐 이렇게 계신지 뭐 등본을 뗐었나? 저는 좀 급했거든요.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연락이 안 오니까 어디 가신 거지? 이렇게 하다가 한 열흘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중간에 한 번 더 연락을 드리긴 한 것 같아요. 매칭 매니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아, 프로필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하루 뒤에 바로 프로필이 왔어요. 두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뭐 마음이 좀 급했으니까 어떤 시스템인지도 궁금했고 그런 것 때문에 등록을 했으니까 일단 둘 다 수락을 눌렀어요. 글이 많지도 않아요. 읽어볼 것도 많이 없었고 그냥 아 뭐 이런 사람이시고 뭐 이렇게 생기셨구나, 일단 사람을 빨리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두 분 다 수락을 눌렀고요. 그렇게 다음날 바로 뭐 상대방에서도 수락이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도 그렇고 상대방 분들한테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행동인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에서도 수락을 눌렀으니까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수락을 눌러가지고서 읽어보지도 않고 정확한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수락을 눌러버려가지고 내 기회도 그렇고 상대 기회도 좀 뺏은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제일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키가 두 분 다 크셔가지고 한 167 정도? 제 이상형은 그 키가 크지 않은 건데 167 정도부터는 크다고 느껴져가지고요. 역구동무 했을 때 딱 그 편안한 느낌이 166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좀 조금 불편해요. 또 아이러니하게 지금 두 분이 가장 고맙고 기억이 많이 남아요. 괜찮았으니까 기억에 남겠죠? 처음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좋은 말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분들이셨고 사진보다 예쁘셨어요. 말도 많이 해주셔서 남자 입장에서 되게 편했고, 이게 약간 팁인데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 진짜 감사해야 되고, 그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내가 당신이 좀 마음에 들어요 하는 어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 입장에서 좀 편안하잖아요. 이런 거를 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한 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보기로 했고, 그 다음 분은 근처 사셔가지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보기로 했어요. 퇴근하고 두 분 다. 저는 이제 한국 들어와서 코엑스 마시모 듀티에서 산 그 마네킹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옷을 이렇게 위아래로 상하로 맞추는 그런 센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맞춰 입어야 되는지 자꾸 까먹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전날 맞추고 하는 게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저는 이렇게 세트로 맞춰 입고 그냥 그대로만 입는 편인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맞춰놨으니까 생각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냥 세트로 이렇게 입어야지 하고 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냥 마네킹 보고 마네킹 예쁘면은 좀 이렇게 사는 편이고요. 제 생각에 30대의 직장인 룩,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서 주황색 배색이 들어간 카라티 같은 걸로 해서 센스도 챙기고, 그다음 겨울이니까 가죽 워커도 신어주고, 키 한 5cm 증가하고, 바지는 그 일자 슬림핏 근데 약간 베이지색 청바지 같은 느낌이었고요. 뭐 진한색, 약간 검정색 가까운 청바지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깔끔하게 머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코털 확인하고, 그다음에 눈썹 확인하고, 피부결 같은 거 확인해주고, 네, 평소 안 차는 시계 한번 차주고, 그냥 벨트도 차고, 그다음에 위트 있게 이제 향수도 뿌려주고, 은은한 약간 오일 향 좋은 것도 좀 뿌려줬고요. 이렇게 잭핏 투데이 나이스. 이제 첫 만남이 시작이 됐고, NTJ 특성상 그 미리 가서 할 것을 예상을 하고 플랜 B를 자꾸 세워둬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내가 여기 처음 가는 공간이니까 최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해가지고서 미리 마음에 주변 정보를 많이 넣어두고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요. 가기 전에 이제 상대의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이메일로. 근데 그때 그것도 몰랐어요. 또 가면서 상대의 정보를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어떻게 될지 너무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을 준 거지. 사실 그냥 편하게 갔어도 되는데 너무 힘을 주고 한 거. 막 정보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놔야겠다 그런 것도 막 미리 계획에 다 해놓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겠다, 뭐 대화할 말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한 거야 혼자. 가게 됐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강남에서 신도림을 갔었는데, 이게 신도림 가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저는 몰랐죠. 7시가 이제 퇴근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저는 한 6시부터 간 거예요. 좀 일찍 가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좀 얘기가 잘 되면은 뭐 저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 지하철을 한 번에 탈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퇴근 시간에 강남역에 지하철 두 번 보내고 막 낑겨가지고 출발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먼저 앞에 탄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탔으면은요 탄 부분 가운데 있지 않고 이렇게 사이사이로 빨리 들어가주면 뒤에 사람이 더, 제가 볼 때는 최소 5명에서 10명은 덜 탈 것 같은데, 그 앞에서 타자마자 뒤로 돌잖아요. 그러면 뭐야, 뭐 타지 말라는 거야? 뭐 막겠다는 거야? 지금 무조건 타자마자 안쪽으로 최대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줘야지 뒤에 사람이 타지.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더 태우고 가야지 퇴근 시간을 줄이고 빨리 트래픽 잼을 해결을 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이건 뭐 딴소리였고,
다행히 한 15분 정도 딱 맞춰서 도착을 했어요. 네. 큰 건물이 되게 많았고 신도림역에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카페에 있더라고. 브랜드 카페였나?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냥 카페였어요. 오히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좋았고요. 약속 장소는 미리 그 문자로 몇 시에 하는지 그 예약에 컨펌이 되면은 전해주시고요. 문자로 그날 된 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오전에 풀네임이랑 그전에는 풀네임도 성함도 몰라요. 번호로 주세요. 그러면은 뭐 문자 정도 할 수 있죠. 뭐 오늘 뵙기로 한 누구입니다. 그 정도 저는 확인 문자 보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시간 전에 뭐 출발합니다. 이 정도는 보내는 편이에요. 그냥 서로 아 뭐 가고 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거를 보내는 편이고요. 아, 저번에는 이거 보내서 도움이 됐던 게 아니 오늘 연락이 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스케줄을 내가 그쪽에 빼놓고 있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확인하니까 다음 날이었어요. 중요하죠.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한 번 보내주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쯤에 한 번 더 보내주거든요. 두 번 확인 오늘 있습니다 하면서 보내주는 시스템이었고요. 그날 안 나오면은 저는 이제 만약에 내가 안 나가면 내가 차감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미차감으로 해서 좀 고생은 하셨지만 그렇게 가는 식으로 한다고 꼭 뭐 경고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나가지 말고 까먹지 말고 안 나갈 건 미리 연락 주고 안 나가면은 그냥 차감 되는 거다. 저도 15분 미리 왔는데 상대방이 저보다 더 빨리 오셨어요. 당황했죠. 빨리 걷고 막 긴장해가지고 저 15분 거의 도착할 때쯤에 문자를 먼저 주셔가지고 아 뭐 이런 메뉴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시켜둘까요? 막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더 급해지는 거야. 그래서 막 빨리 안 그래도 빨리 걷는데 빨리 걷고 숨 차면서 추워가지고 콧 빨개지고 귀 빨개지고 그렇게 긴장해 있는데 제가 이제 급하게 온 게